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슈리마로 가볼까요? 오케이, 슈리마 시장 렛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요즘 가장 핫한 개사기 덱이 있죠. 지금 승률도 거의 1-2등을 다투고 있는데 바로 100개 아크시안 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이 아이템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즈리얼을 먹거든요. 뭐 어차피 파묻힌 보물이 정배죠. 자, 이런 아이템 하나 먹어주고 헤잇. 아, 근데 2성 초반 2성작이 조금 아쉽긴 하다. 이건 아크샨을 빨리 뽑아야 되니까 랩업을 해주고요. 난도권 받아주고 루난도 바로 써도 됩니다. 이거 루난 아크샨이 또 히트죠.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까지. 아무래도 초반 빌드업으로 가장 좋은 거는 진으로 빌드업 하는 거죠. 진에다가 아크샨텐 집어넣고 아이오니아로 빌드업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아이오니아 그 3빌드업 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기야. 근데 뭐 지금 당장의 덱스쿼드도 2성이 딱히 나온 건 없지 하지만 그래도 루난이 생각보다 꽤 쏠쏠하죠, 딜 넣는 게. 연승모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것도 레벨업을 한 번 더 땡깁니다. 아크샨 하나만 나와봐 제발. 이거 확실히 루난 덕분에 이기고 있거든요. 이게 초반에도 성능이 괜찮아가지고 만들고 가면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 나이스, 2연승. 오케이, 인피까지 바로 나왔고. 이러면은 일단 슈리마는 초반에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아이오니아까지 딱 받으면서 빌드업 해보죠. 여기서 딱 중간에 아크샨 하나만 진짜 날먹하면은 전승 우승도 가능할지도? 이러면 각오일 가죠. 자, 각오일 하나 만들어서 신한테 집어넣고 워모그 각오일 콤보를 나중에 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운이 좋다. 초반에 신 떠가지고 좀 앞라인 날먹이 좋긴 한데. 오, 맨날 5연패만 하다가 5연승 하는 것 좀 낯설긴 한데 어쨌든 야무지게 5연승 시작. 야, 왜 아크샨은 안 뜨고 나서스가 뜨냐? 이거 뭐 이득이긴 하죠. 자, 이러면은 일단 아크샨 삼신기까지 깔끔하게 나왔죠. 인피에다가 루난에다가 주권까지 집어넣고요. 이러면은 프렐리오드도 이제 아이오니아를 받을 필요가 없죠. 프렐리오드를 하나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슈리마까지 받아주면서. 이번 판에 근데 진짜 빌드업상에서 너무 크게 이득받는데?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아크샨이 빨리 떠줘야 그 덱이 많이 세거든요. 아크샨 일성만으로도 많이 세. 이 아크샨만 뜨면은 궁 쓰면은 아무래도 상대방 딜로 녹이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편하잖아요. 이거까지 이기면 대박이야. 와! 야, 진짜 이거 크게 이득받다. 어, 뭐야, 잠깐만. 하급 복제기도 좋아요. 꾸러미가 괜찮은 게 복제기 주니까 아크샨 삼성작이 편하거든. 해지퍼도 이거는 일단은 이번 판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냥 꾸러미 먹자. 복제기 믿어보자. 여기서 조금만 리를 쳐서 다리우스도 가져가야죠. 전제기계 받아야 되니까 가져가고 진짜 연승을 위해서 조금 리롤. 야, 근데 갑자기 나서스 이성 뭐냐? 이 조합에서 또 녹서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다리우스 전쟁기계로 쓰잖아요. 카시오페아도 슈리마로 쓸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난동꾼을 받아주면 괜찮긴 하거든요. 이제 사이언 집어넣어가지고 최종덱에서 완성이 되는데 뭐 일단은 급한 건 아니니까 지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 7연승까지. 어이, 파묻힌 보물 뭐야 이 사람. 아, 이거 적용 안 돼. 이거 앞에 게 세 개를 모아가지고 이게 아마 두 개만 줄 걸 보물이. 자, 이렇게 카시오페아 집어 넣어서 나름 또 기원자까지 쏠쏠하죠. 이거 이렇게 극딜템을 가는 게 아무래도 트레일러들도 있고 딥라인은 체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1템을 가면은 상대적으로 저격하기가 편하죠. 루나까지 빵빵 터지면서 나이스 8연승.
와 이거 세조하니까지 넘겨주는 건 좀 너무한데? 자 진짜 아예 빡세게 갈 거면은 레벨업 하죠. 세조하니 집어넣어서 이제 3프레리어드 프레리어드 아크샹 완성시켜주고요. 어쨌든 오모그 가골 콤보가 되니까 그걸로 하나 가도. 아 근데 치감 하나 가야 돼. 이거 이런 거 상대하려면은 제드 같은 거 잡으려면 치감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편하거든.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나서스 이성이 좀 빨리 떠가지고 여유가 많긴 하죠. 그렇지. 와 근데 아크샨이 재평가 받을 줄은 몰랐어. 근데 진짜 존나 세.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2등도 아크샨이야. 어떡하지? 그거 3등도 아크샨이야. 아니 갑자기 아크샨 만겜 됐는데? 근데 아크샨끼리 1, 2, 3등 가져가면 웃기긴 하겠다. 아무도 아크샨 3성 못 찍어. 아크샨 2성만 찍자. 그래. 아 근데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야 이거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전혀 감이 안 온다. 아, 깔끔하게 이렇게 템 써버리자. 여기랑 저랑 되게 똑같거든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태고 완성도가 훨씬 좋죠. 일단 나서스 2성을 미리 찍어놨고 아크샨에 내가 주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 그게 차이가 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봐봐, 상대방 아크샨은 내 아크샨을 노리지 않고 제 아크샨은 상대방 아크샨을 먼저 노릴 수가 있어. 이게 배치 차이점이 있거든. 아! 네 모든 게 그 맘대로 되진 않아. 어차피 8레벨에 사이언 뽑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약간 변형으로 실용 문장 먹어서 갑시다. 이번 판은 아크샨 삼성을 포기하고 빡빡하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슈리마 상징을 엥! 이렇게 집어넣고 가자. 특히 이렇게 가면은 이번 판에 템이 많으니까 이 탈리아를 아지르로 바꿔줘가지고 아지르에 템 주면은 좀 달달하긴 하겠죠? 다 찔러주고 이러면 이제 오슈리마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강화되죠? 이 뒷라인을 이 사이로 죽일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진짜 확실히 너무 큰 것 같아. 그냥 넘사벽 메리트야. 어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1등 아크샨이고요, 2등 아크샨이고요, 3등이 도전자 올라왔고요, 4등이 아크샨입니다. 아이고 나름 순위가 바뀌긴 했네. 자 중앙 배치 차이점이 좀 크긴 하죠. 이러면은 아싸리 좀만 이성작 되면은 구렛 까가지고 아크샨 3성 욕심 안 내고 딱 사이언 집어넣어서 끝내도 맛있을 듯. 아 이게 뒤집개는 너무 변수가 커가지고 차마 뒤집개는 못 먹겠고 이걸 칠까요? 페어작이 많긴 한데. 우승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템포를 계속 땡겨가지고 다른 사람들 패는 거라 복불복이긴 해 지금 상태가. 자 책략가 아지르도 이게 어쨌든 뒷라인 잘 쑤시면 되거든 아크샨으로. 이게 피통이 어쨌든 낫단 말이야. 거기다가 일반적인 덱이 아니라 오슈리마예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반각 한번 해주고 나서스 버티고 공속 오르고 아크샨 다음 궁극기. 그렇지 평타로 슈리마가 확실히 잘 버티긴 해. 아지르 나가! 나한테 아지르 내놔. 이게 참 계획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계획대로 하면은 칠레미를 쳐가지고 아크샨 삼성포 고있어야 되는데 왜 나 벨류 아크샨 덱이 되고 있냐? 어? 야 잠깐만 제드한테 너무 제대로 물렸는데? 그래도 일단 2성 나서스가 있죠? 삼성 제드면은 피흡 때문에 질 수 있는데 나서스가 좀 해주지 않을까? 자 상대방 스택 뺏어버리고 제발 이긴다고 해줄래? 나이스 삼성이었으면 위험했다. 아이템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사코 찾고 가고 싶은데 진짜 이 악물고 안 나오네. 이렇게 해주고 태블망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정선 아재까지 해버립시다. 어차피 앞라인이 지금 좀 많이 튼튼하긴 해. 세주 풀템이랑 나섰으랑. 아 근데 이거 세주 2성이 나와야 좀 안정감이 생기는데 세주 1성이 좀 문제인데. 잠깐만 여기 왜 또 만났어? 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만나면 내가 배치를 따르게 해야 되거든?
이거 아크샨을 숨겨야 되는데, 근데 뭐 이겼으면은 사소한 문제죠. 아 이거 프렐리오드 심장도 진짜 좋은데 이대 갈 때 사프렐리오드잖아. 아,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일단 나서스 템 차이 보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리산드라의 템을 안 넣었죠. 자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제 아크샨은 상대방 아크샨을 녹이겠다는 거죠. 내가 먼저 녹었어 사프렐리오드 때문에. 아 진짜 사프렐리오드가 좋다. 실랩한테 지는 거 실화야? 아니 아크샨을 만났는데 또 다음 상대가 아크샨이야. 이게 게임인가? 어쨌든 덱이 강화될 여지가 세주한 이성이랑 아지르 이성이랑 그리고 이제 레벨업해서 녹소스 해가지고 그거 투과하는 거랑 사이온이랑 강해질 여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크샨 삼성으로 강해질 여지는 없어. 그게 조금 눈물 나네. 나 아크샨 한 명 보낼게요. 안 먹으면 내가 먹어. 아 일단 이게 맞.. 어우 이게 맞죠? 제드도 지금 서로 겹쳐가지고 날아가고 있거든? 두두두두. 와 이렇게 바로 방급 뺀 다음에 아크샨으로 한번 공 써주면은 바로 잡는 그립 베스트. 두두두두두두. 루난 나가는 거 진짜 좀 폭력적이지 않냐? 아 거기 만났다. 여기는 그래도 리약 물고 리롤 쳐가지고 아크샨 6마리 채웠네. 이거 미리 복제기 아크샨 써서 아크샨 통제할까? 그것도 반복 중에 하나인데. 아 이거 리산드라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앞라인이 세조 이성이랑 사프렐리오드라 좀 차이가 크네요. 아씨 아깝이. 일단은 카이사를 띄웁시다. 아 밸류상에서 내가 돈도 훨씬 안쓰고 밀리는 거 괜찮아? 어차피 여유가 이씨 째고 있는 상태니까. 야 근데 어쩌다가 나는 3슈리마 덱이 7슈리마까지 가게 생겼냐 지금. 게임 웃기네. 자 그래도 약하게 져주면서 자 뛰어 나왔고 레벨업 해주고 이러면은 이렇게 가는게 맞죠? 텐슈리마로. 아 아크샨 이성 아니 크란트 이성 크다. 야 근데 아크샨 3성 결국 찍었네. 그냥 크란트에 바로 서폭 써버리자. 자 그래도 9렙을 찍어가지고 밸류 상에서 밀리지가 않거든? 아 일틱이 모자라네. 하지만 아지르도 이제 딜러다. 아 서풍도 피했네. 약간 아크사 이거 그 상태로 변수 채워야 되거든. 에어봉 걸고 그게 최선일 것 같은데. 아깝다. 자 일단 최대한 열심히 땡기는 중. 확실히 이길만은 해 보이긴 하죠? 어떻게 잘해 보이면? 나도 아크샨 삼성 나오면 이길 수 있긴 해. 아 이러면 슈리마 먹으면은 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긴 해. 게임이 쉽지가 않네. 탈리아를 보낼 거고 이렇게 하면 서풍 제드 띄우고 클레드 삼성 바로 그 상태로 보내면은 쉽게 이길 때. 아니 왼쪽을 쳐다보면 어떡해. 내가 자신있게 말했는데 어차피 이기는 건 매한가지긴 해. 뭐가 중요합니까? 이기기만 하면 되지. 어 야 잠깐만 딜러 제대로 물렸다 이건. 하지만 7슈리마잖아 7슈리마잖아 지면 버그잖아. 변신해주고 나이스. 나서스가 폭력적이거든요. 일단 버텨왔어. 이런 거에 슈리마 넣고 버텨야 돼. 게임 빡세긴 하거든. 서풍을 너무 기깔나게 잘 피해 저 친구. 사이언은 일단 견제 용도로 가져가긴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상대방이 가져가니까.
아니면 좋은 거는 이거 상대방이 이기고 있거든? 불안당이 이기고 있으니까 불안당을 좀 기다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슬슬 할만하죠. 확실히 밸류 오르니까. 이거는 땡 메이킹의 승리. 자, 그리고 2등 불안당. 이성만 나와봐. 그렇지, 끝났다. 썸쩍? 그거 아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으면 이긴다는 마인드. 서풍이랑 크산테랑 둘 중 하나는 맞지 않을까? 자, 일단 제드 서풍 띄웠고. 오, 설마 카타 보내면은 대박. 근데 카타는 보낼 가능성이 없긴 해. 아, 그렇지. 그래도 카타리나를 뒤로 보낸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동안 딜러들이 프리딜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 마리씩 정리해주면서. 원래는 3슈리마를 쓰지만 어쨌든 7슈리마까지 가버린. 네, 요즘 승진 1등이라고 하는 덱계 아크샨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짜따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